오늘은 2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아톤, 힌거, 쿠콘, ITID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관련 종목들 좀 눈길이 끄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아톤인데요.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톤 같은 종목들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톤은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하는 업체고요. 그 외에 핀테크 플랫폼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핀테크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희가 모바일에서 인증할 때 사용하는 패스 인증을 이제 아톤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핀테크 서비스라는 것의 전제가 뭐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톤이 이제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출발점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것이 전체 그 금융권의 그 모바일 OTP, 이거 OTP라는 것이 저희가 카드형 뭐 기계형으로도 발급이 되는데 최근에는 모바일로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 모바일 OTP에서 금융권에 사용하는 것 중에 95%가 아톤의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보안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도 보안 부분에서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쿠콘입니다. 쿠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에서 1차 허가자로 이미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수혜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쿠콘 같은 경우에는 API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역할 자체는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콘에게 있어서는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후발주자도 좀 들어오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매출 성장률이 24.9%로 거의 25%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 상황에서 1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2018년에 이제 13%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었는데 올해 26%까지 올랐었고요.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마이데이터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데이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률 30%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과 마진 모두 좋아지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